그로즈나는 크로아티아 이스트라 반도의 포레치에서 북동쪽으로 27km 떨어진 작은 언덕 마을이에요. 저는 포레치를 출발해서 모토분을 돌아본 후 그로즈나로 왔어요. 포레치에서 머물던 B&B 주인이 추천을 해서 오게 되었는데 모토분이나 그로즈난이나 모두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언덕 위의 요새 마을이라 무척 마음에 들었답니다. 그로즈난에 왔습니다. 높은 언덕에 자리 잡은 그로즈난은 14세기 베네치아인들이 세운 요새라고 해요. 1630년 끔찍한 전염병이 돌자 그로즈나는 거의 완전히 황폐해졌고 18세기 베네치아 제국의 붕괴와 함께 쇠퇴의 길로 접어들었죠. 이후 오스트리아 제국의 일부가 되어 와인, 올리브 오일, 계란 등을 생산하면서 다시 활성화되었고 1965년엔 무너져가는 중세의 매력을 발견한 조각가 알렉산다르 루카비나를 비롯한 소규모 예술가 그룹에 의해 중세의 분위기를 간직한 예술적인 마을로 탈바꿈되었다고 합니다. 2차 세계대전 이후엔 유고 연방의 영토가 되었다가 지금은 크로아티아에 속하기까지 수많은 굴곡진 역사를 품고 있는 곳이기도 한 그로즈나는 현재 채 200명이 안 되는 주민들이 살고 있다고 해요. 구성원으로는 이탈리아인, 크로아티아인, 슬로베니아인 등이며 언어도 이탈리아어, 크로아티아어, 슬로베니아어를 그대로 사용한다고 합니다. 지나간 사연이야 어떻든 저에겐 너무나 예쁜 중세 마을입니다. 사실 이런 마을을 여행한다는 건 정말 행복한 순간 아니겠어요? 아, 왜 있잖아요. 세월의 흔적만큼이나 달아버려 걷기에도 미끄러운 자갈길하며 고색 창연한 돌담과 아치형의 천정을 가진 골목길은 바라보고 서있고 걷기만 해도 향수를 마구마구 불러일으킨다는 거. 제 마음이 꼭 그렇더라고요. 마침 6월이라 초여름에 제법 더운 날씨에 바람이 시원하게 불어오는 데다 먼저 모토분을 돌아보고 나서 점심까지 하고 왔더니 너무 졸리운 거예요. 그래서 커다란 나무 아래 벤치에 누워 낮잠부터 잤답니다. 잠깐 누워만 있으려고 했는데 남편 말이 30분은 좋게 골아 떨어져 꿀잠을 자더라는데요. 덕분에 포레치로 돌아가야 하는 시간이 다가와서 약간은 서둘러 둘러보던 그로즈난이었어요. 사실은 모토분이 훨씬 더 유명한 것 같아서 모토분을 먼저 봤는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저에겐 그로즈난이 훨씬 더 마음에 들었답니다. 그럴 줄 알았다면 그로즈난부터 먼저 올걸. 하지만 그로즈난이 얼마나 편안하면 그리 꿀잠을 잤을까 싶으니 조금 서둘러 구경한 게 덜 안타깝네요. Be happy in Croatia summer. 그로즈난 마을을 들어서면서 느낀 첫 인상은 대부분 버려진 것처럼 보인다는 것이었어요. 하지만 1770년에 지어진 바로크식 교회엔 아직도 예배당 내부 그림 및 대리석 재단이 그대로 잘 보존되어 있고 또한 예술인 마을답게 골목을 돌 때마다 아기자기한 그림, 조각, 수공예품 등 기념품들로 예쁘게 꾸며놓은 가게들을 만날 수 있었어요. 색색의 페인트 칠도 깔끔하고 꽃화분도 아주아주 스타일 뿜뿜 솟아납니다. 게다가 미니 사이즈의 숙소도 꽤 많더라고요. 모르긴 몰라도 많은 배낭여행자들은 며칠씩 묵으면서 주변을 트레킹도 하고 하이킹도 하며 과거 중세로의 시간을 즐기는 듯 합니다. 그럴 줄 알았으면 저도 숙소를 그로즈난으로 잡을 걸 하는 뒤늦은 후회를 했답니다. 저는 벤치에 누워 꿀잠 잔 것과 기념사진 몇 장 찍는 걸로 만족하고 돌아섰던 그로즈난입니다. 참 오래된 자갈길을 걸으며 아이스크림도 먹었네요. 진정 마음에 들고 오게 되어 즐거웠고 또 오고 싶고 그리고 지금은 그리워지는 그로즈난입니다. 즐감하셨나요?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번에 또 다른 크로아티아의 예쁜 소도시의 영상을 가지고 올게요.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안녕! 김지영의 여행 채널